그 자기 있는 대통령 통해서 이제 피폭을 당해서 지금 사우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CC 이제 제안인데 예멘이 GCC 국가 6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정치 발전 이렇게 해서 이제 후계 구도로 이렇게 보내겠다는 그런 안을 GCC 안을 이제 미국과 협조해서 지금 내놔가지고 살레 대통령한테 이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살레 대통령이 이제 지연을 지금 시키고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그 반군 쪽하고 많이 지금 그 교전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살레 대통령이 어떻게 해갈 건가 이거는 조금 아직 더 미지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퍼져 나가서 그 풀뿌리 혁명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또는 이집트 같이 군부가 지금 잠정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민주화를 정착한 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그 장기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은 도미노 현상인데요. 바레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급변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우디하고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경찰하고 군을 이렇게 파견해서 바레인을 이렇게 그 정부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설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총파 중심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은 30%의 그 순위파가 있고 70%의 그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 순위파 소수가 지금 다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나라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그 이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이란이 시아파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그 어떤 영향력을 옛날부터 좀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바레인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란이 아주 적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뒤집어 풀려는 기도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또 순위파 국가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는 사우디는 순위파지 않습니까? 10%가 시아파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이제 바로 그 바레인을 지원하게 됐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바레인을 또 지원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거기에 오함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바레인은 상당히 격렬한 시위까지도 갔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하고 또 여러 나라가 지원을 하고 미국이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바레인이 이제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금년 12월 정도 되면 바레인이 또 소요가 일어날 거로 이렇게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정도 연말 정도 가서 한번 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중동 국가는 일반적으로 여기 뭐 이제 불안정 지수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종파적인 것, 아까 실업률들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민생고가 아주 상당히 어떤 나라보다 더 심각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 40 국민의 8,400만 뭐 200만이라고 하고 8,4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인구가 그 정도로 많은데 우리 남북한보다 합하고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 인구의 한 40%는 하루에 2달러에 미만으로 하루 그 연명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그 빈부 격차도 심하고 또 이 가난한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민생고들이 대단히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불안정 지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보면은 예멘, 리비아, 이집트, 뭐 시리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분석하는 요인들을 보면은
좀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멘이 지금 뭐 현재 그렇죠. 그 다음 리비아는 뭐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마지막 가다피를 지금 체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가 개입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리비아 사태가 아직 끝까지 그 NTC가 지금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북아프리카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리비아가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이미 이제 선거 일정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있죠. 그래서 이집트 사실은 현재 불안한 상태죠. 그 다음에 시리아 현재 계속 시위 중이죠. 이라크도 지금 미군 철수를 금년 말까지 이제 한 5만 명,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병력을 철수하느냐 아니면은 일부 교육훈련 차원에서 좀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이라크 정파만의 이제 알력이 지금 심해 말이고 사드계라든가 또 알라위 총리했던 사람들이 지금 연대를 형성해서 상당히 이제 반미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세가 지금 불안한 상태죠. 그 다음에 오만 같은 데는 상당히 그 비교적 안정 지금 현재는 안정 상태를 보입니다만은 불안정 지수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도 여러분들이 뭐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여권이 가장 그 발전이 안 된 나라가 사우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외국 여성이 들어가도 뭐 히잡이라든가 이런 걸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운전도 못하게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제리, 요르단 뭐 이런 쭉 레바논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여기서는 상당히 14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14위 정도는 아니에요. 레바논도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75년부터 90년까지 15년간 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때 전쟁 때 그 많이 이제 그 파괴가 됐고 그래서 베이루트도 가보면 지금 그 내전의 흔적 또 베이루트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고 옛날에 그 중동의 파리라고 정도 할 정도로 그 불란서풍의 그런 도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가 마지막 그 독립을 시킨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불란서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대부분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 흔적들이 내전의 흔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침공 때 그 파괴됐던 이런 현장들이 아직도 그 치유가 안 된 그런 걸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2005년도에 그 당시에 그 총리를 했던 그 하리리 총리죠. 그러니까 라핏 하리리 총리인데 그 총리가 국민들의 그 신망을 많이 받았던 총리인데 어느 날 그 어떤 호텔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암살을 당한다. 그래서 그 암살이 이제 그 당시에는 시리아에서 사주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 국제 재판소를 레바논 특별 재판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결의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지금 이제 S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TL 재판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재판소 운영과 관련해서 레바논 정파관에 또 계속 그 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헤즈볼라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 그러니까 레바논 군보다도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헤즈볼라라는 그 집단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월 12일부터 헤즈볼라가 같이 연대하는 그 당시에 야권이 지금 이제 여권이 됐어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 테러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샤라고 이제 민병대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미국은 현재까지 헤즈볼라를 인정을 않습니다. 정치단체로. 그래서 그 접촉을 아예 못하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영국은 헤즈볼라를 제도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무장을 버리고 정당으로 이렇게 복귀하도록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는 헤즈볼라하고는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영국 대사는 헤즈볼라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도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강요가 장관이 두 명 나오고,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병대를 갖고 있는 뭐 정당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조금 아주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엉거주춤 지금 좀 그런 입장인데, 정부기 때문에 강요하고는 또 뭐 협조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헤즈볼라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강요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레바논 정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간접적으로는 또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레바논 국민들한테 신망을 받는 이유는 2006년도에 사실은 헤즈볼라가 그 레바논을 지켰다 이렇게 자기들이 선전하고 실제로 많은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무장이 그 레바논 정부군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그 지금 그게 이제 그 유엔 결의 1701호에서 헤즈볼라가 무장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절대 지키질 않기 때문에 레바논은 계속 분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SPL 그 특별재판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헤즈볼라의 무장 이제 반환, 유엔 결의로 지금 반환을 하고 이제 무장 단체로서는 그만 두라는 게 이제 유엔 결의거든요. 근데 그걸 헤즈볼라가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분규 상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아마 지금 시리아의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아사드의 앞으로의 그 향배 계속 집권을 할 건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아사드가 무너진다면 무너지기 직전에 레바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바논 전국의 그 친시리아 반시리아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권은 이제 친시리아 성향이고, 지금 파리리 총리가 지난번 여권이죠. 지난번에 지금 이제 야권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총리인 하리리 총리 쪽은 314 사단 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은 반시리아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친반시리아 세력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시리아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그냥 두고 저희가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바논의 지금 그 어떤 정세도 앞으로 상당히 그 변화무쌍하게 시리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도 대단히 그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